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지난주에 G80 티저가 공개가 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멋진 디자인 때문에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런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수 있을지 사실 기대하기 힘들었다는 반응이 높았죠. 하지만 티저가 공개가 되면서 이제는 수입 고가의 차량들과 비교해보더라도 더 멋지다 라는 것이 공통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반응 덕분에 순식간에 수백 개의 좋아요의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였죠. 7세대 아반떼 티저가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새롭게 출시될 7세대 아반떼 소식을 가장 많이 알려드렸는데 정작 현대차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저는 그동안 양치기 소년이 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공개되기 직전까지 일이죠. 어제 오전에 7세대 아반떼가 드디어 공개가 되고요. 사실 마음속으로 너무 반가웠습니다. 티저가 공개가 되고 지난주에 공개가 되었던 G80처럼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멋진 디자인과 함께 쿠페를 연상시키는 매끈한 디자인으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아반떼는 물량 투입이 자유로운 G80과 달리요. 준준형 세단이지만 국민차를 대표하는 차량에서 가성비가 정말 중요한 차량이죠. 이런 차량급에서 멋진 쿠페와 같은 티저가 공개가 되면서 반응이 뜨거운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차량도 티저에서 보여준 멋진 비율과 환상적인 자세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위장막 차량을 통해서 실제 차량과 과연 얼마큼 비슷할지 티저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반떼가 맞나요? 쿠페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7세대 아반떼 티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비율과 자세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황금 비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남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현행 세대와 동시에 비교해보면 개과천선이라는 속담이 떠오르는데 삼각대 디자인을 재해석했죠. 마치 헬스를 통해서 훨씬 잘 다듬어진 몸매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허리 라인이 날렵해지면서 스포츠카처럼 날렵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사전 계약 전에 공개하는 렌더링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중형 SUV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산타페 TM 출시 전의 렌더링 사진입니다. 현재 도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산타페 차량이 바로 이 차량처럼 보이시나요? 렌더링이 처음 공개가 되고 당시에 인기가 높았던 랜드로버 이보크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기대감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보크와 같은 볼륨감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세련된 느낌은 여전히 좋은 느낌인데 제조사의 렌더링 사진과 실제 차량이 조금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제조사 입장에선 출시 전 렌더링을 공개하고요. 소비자의 관심을 높여놓고 예비 구매자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이는 마케팅 수단으로 티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실차보다 뭐 강렬하고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게 되는데 다행이라는 점은 최근에는 실차 수준의 렌더링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실차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드린 이유가 있는데 지난주에 G80 티저 이미지가 공개가 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신차 리뷰를 하면서 보통 호불호가 많은데 이번의 경우는 정말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티저를 보시고 역대급이라는 반응도 제법 있었죠. 하지만 출시를 앞두고 포착된 위장막 커버가 제거된 위장막 테이프 차량을 보면 티저와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티저를 보다가 봐서인지 날렵한 이미지보다는 좀 통통한 이미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비슷한 측면부 사진을 구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참고로 각도가 살짝 다르고 높이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그래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런 차이가 느껴지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중앙부를 최대한 맞추고 최대한 비슷한 사이즈로 비교해봅니다. 티저의 경우 어둡게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 바퀴와 바퀴 사이 하단부에 음영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렌더링 이미지에서 이런 효과는 차량을 더욱 날렵하게 보이는 요소입니다. 또 다른 부분을 찾아보기 위해서 앞바퀴를 고정시키고 비교해보니
이열문을 기준으로 조금 뒤로 길이가 길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미세한 차이죠. 높이에 해당되는 허리가 얇아지고 길이가 살짝 길어지면서 실제 차량과 유사하지만 좀 더 날렵한 측면부 라인의 티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 G80의 경우 티저와 실제 차량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아반떼의 경우는 어떨까요? 정말 티저와 비슷한 디자인일까요? 새로운 7세대 아반떼 티저입니다. 이전 세대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측면부 디자인은 쿠페처럼 날렵한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전장이 살짝 조금 늘어났는데 이 점도 감안해서 비교해봤습니다. 그래도 7세대 아반떼가 현행보다는 확실히 날렵한 느낌입니다. 공개된 이미지를 두 개로 구분해봤는데요. 공개된 티저 이미지가 하나 있었고 공개된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동영상에서 이미지를 캡처하고 두 차량을 비교해봤습니다. 측면부는 확실한 디자인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요? 이번에도 3초의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3, 2, 1. 가장 큰 디자인의 차이점은 바퀴와 바퀴 사이를 아래 부분을 음영으로 처리하면서 동영상으로 캡처한 사진을 보시게 되며 아래의 사진이죠. 전구가 훨씬 높아 보이면서 허리 부분이 두터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기준을 잡아야 할 것 같아서 1열과 2열 중앙 부분이죠. 앞과 뒤 바퀴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정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공개된 티저만으로 서로 비교를 하다 보니 아쉽게도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은 전체를 찾아봐도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가 전부뿐입니다. 영상으로 새롭게 출시될 7세대 아반떼 전장과 축구를 알려드렸었죠. 그걸 참고로 대략적으로 크기를 비교해본다면 축구가 약 20mm가 더 커지죠. 20mm는 겨우 뭐 2cm 정도죠. 그리고 전장의 경우 최대한 커져도 30부터 55mm가 더 커지기 때문에 예상보다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카메라의 각도와 바라보는 높이의 시선의 높이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보시면서 가볍게 재미삼아 지금부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바퀴를 중심으로 기준을 맞추다 보니 각도 때문에 영상을 캡처한 아래쪽 이미지가 앞쪽이 좀 더 강조가 되고요. 후면부가 짧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차량과 비교해보면 아래 이미지처럼 1열이 2열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조금 더 길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티저 이미지의 경우 2열에서 테일램프 쪽까지 이어지는 디자인을 조금 만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가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더욱 길어 보이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높이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티저의 이미지는 앞바퀴와 뒷바퀴 하단부를 어둡게 처리하면서 위의 사진과 아래 사진을 동시에 비교해 보시면 아래 사진 부분은 도어 프레임이 보이지만 위의 사진은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마치 이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 날렵해 보이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비교해 보더라도 각도와 보는 위에서 바라보는 각도 차이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자료를 찾게 됩니다. 지금까지 포착된 위장막 차량 중에서 측면부 사진을 이번에는 찾아봤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최대한 비슷한 위장막 차량을 찾아봤는데 살짝 위에서 아래로 본 각도로 촬영이 된 사진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니 좀 더 뚱뚱해 보이는 각도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두 차량을 비슷하게 최대한 맞춰보니 예상보다 비슷한 느낌이네요. 바퀴를 기준으로 두 차량을 비교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비슷한데요? 약간의 차이라면 트렁크 뒤쪽이 조금 짧은 정도의 차이만 느낄 수 있는데요. 예상보다 정말 비슷한 느낌입니다. 일반적으로 티저의 경우 보다 역동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바퀴의 크기를 좀 더 키우는 경우가 많죠. 실제 차량인 아래 차량을 보시게 되면 휠하우스에 여유가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쪽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위장막 차량의 크기를 좀 더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바퀴와 바퀴 사이의 축구가 겨우 20mm, 2cm가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보다 늘려서 바퀴가 뒤로 간다면 비율 자체의 비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티저의 이미지가 크게 과장된 것 같지 않고 약간 조정한 수준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차량의 디자인이 예상보다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왕 비교를 시작한 김에 조금 더 비교해보겠습니다. 멋진 측면부 디자인을 보여주는 리어 윈도우, 각도도 위장막 차량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티저와 실제 차량도 비슷하다는 말이 되겠네요. 확실히 비슷합니다. 티저를 자세히 보시면 마치 크롬 라인처럼 한 줄로 디자인을 강조한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더욱 날렵해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그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차량에서는 이 크롬 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바퀴와 바퀴 사이를 음영으로 처리하면서 전거가 훨씬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까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날렵해 보였던 것이었군요. 이번에는 아래 사진의 바퀴와 바퀴 사이의 음영 부분을 위장막 차량에서 제가 과감하게 지워봤습니다. 위장막 차량의 경우 주변이 밝다 보니 좀 껑충한 느낌이죠. 하지만 확실히 날씬해 보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과거처럼 티저와 실제 차량 간에 큰 차이가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번 티저는 실제 차량에 가까운 디자인이라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정확하게 일치되는 각도와 같은 시선의 높이로 촬영이 되었더라면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해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자료로도 어느 정도 유추하기에는 적정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장막 커버가 완전히 제거된 측면부 사진이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객관화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티저는 실제 차량에 가까운 티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두에서 알려졌던 제네시스 G80보다도 제 예상에는 아반떼 티저가 실제 차량에 더욱 가까울 것 같습니다. 최근 중요한 사진이 한 장 더 발견이 되었는데요. 위장막 커버가 완전히 제거된 사진이 포착이 되었는데, 측면부 디자인이 정말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끝판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반떼가 이렇게 멋질 수도 있군요. 티저와 상당히 비슷한 느낌입니다. 위장막 커버가 아닌 위장막 테이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디테일만 뺀다면 윤곽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리어 윈도우에서 트렁크로 이어지는 라인은 감탄하게 만드는 디자인 요소입니다. 현행 아반떼와 비교해보니 측면부 디자인은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너무 사소한 얘기까지 말씀드린 거 아닐까요? 사실 이번 영상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준비해본 영상인데, 아마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시게 되며 워낙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내용들도 많지만 거의 비슷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소한 생각을 듣고 싶다면 저 연목구름의 생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비교해보니 실차를 더욱 빨리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7세대 아반떼가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정보가 공개될 것 같은데, 공개된 정보도 정리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아반떼 정보를 한 번에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오게티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소한 연목구름의 생각을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기다리지 않고 신차 소식을 빠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